가능함이요. 돌입했어요. 늦가을, 겨울 시즌, 초겨울 시즌. 초겨울 시즌에는 일단 그 갈치가 거의 바닷권에서 놀아요. 바닷권에서. 이게 만약에 수심이 총 뭐 100m다. 그러면은 100m 바닥을 저 뽕돌이 딱 찍으면 거기서부터 바늘이 보통 7번째 바늘, 6번째 바늘, 2m를 만약에 썼을 때요. 그 사이에서밖에 입질을 안 해요. 이제 겨울 시즌에 도입을 하면요. 그리고 이제 아주 활성도가 좋을 때는 얘네들이 겨울에도 위로 부상을 하거든요. 근데 초겨울에 그 수온이 급격하게 지금 변하는 시기에서는 얘네들이 바닥에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부상을 안 해요. 이게 바닷권에서 고기가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겨울 시즌으로 갈수록 깊은 수심을 공략을 할 때는 이 수심, 이거 보면 축광TV도 예. 뭐, 보통, 이런, 옛날에 나온 이런 색이 있고, 요런 색이 있고, 요런 색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이 가장 덜 밝고요. 그 다음 이거고, 그 다음 가장 밝은 색은 이 아이보리 색들입니다. 아이보리 색들. 예. 그러면, 겨울에 수심이, 이제, 깊을 때는, 빛이 좀 장시간 좀 버텨줘야 돼요, 이게. 예.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깊이 담갔다가 한참 기다리면은 빛이 빨리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보이냐? 가까이 비춰야 돼. 요거 같은 경우는 불도 밝지만은 장시간 버팁니다. 장축광이에요. 겨울 시즌에는 암만 해도 요런 것보다는 요런 것보다는 이 색보다는 요 색이 괜찮아요. 예. 요즘은 유가까지 나왔더라고요. 예, 요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심이 만약에 갈치 수심이 얘가 바닷권이잖아요. 예, 물이고 여기가 배로 어떻게 되려나? 얘가 배고요. 그러면은 뽕돌을 받치면은 쭉 받치잖아요. 그러면은 바늘이 그날 낚시를 해보면요, 이거 지금 겨울 초겨울철에는 자 여기가 바닥이 100m예요. 100m. 그러면은 여기서 바늘을 이렇게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세 보세요. 고기를 바닥에서 무조건 지금은 바닥에서 이렇게 콩콩 찍잖아요. 너울이 심할 때는 바닥에서 좀 더 올려줘야 되고요. 바닥이 무조건 안 찍게끔 뽕돌이. 그래가지고 바닥에서만 살짝만 띄우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바닥 쪽에다 놔둬보세요. 지금 시즌에는. 그러면은 갈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다섯 번째까지 입질을 하거나 따먹거나 아니면 걸리거나. 그리고 여섯 번째 바늘부터는 꽁치고 뭐고 싱싱하게 나와요. 그러면 계속 한 서너 번 받쳐놓으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여섯 개 정도까지 문다. 그러면은 그날 10단이면은 과감히 그럼 기둥줄을 다른 데 감아 놓으시고 배에서 주는 기둥줄을 7단이나 8단을 쓰세요. 그러면은 겨울철은 밑에 깊숙이 무기 때문에 집어등도 불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여기서 비칠 때하고 여기서 비칠 때하고 또 틀립니다. 이게 겨울철에는 바닥에서 공략을 해서 몇 번째 바늘까지 고기가 물었을 때 예, 7번째까지 바늘까지 묵는다 그러면 그냥 선사에 주는 7단, 8단 쓰시고 그냥 채비 교체하세요. 그리고 7단, 8단으로만 낚시를 하세요. 예.
이렇게 이제 겨울철에는 낚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둥줄. 자, 이번엔 제가 낚시를 갔는데 바다가 얼마나 꼴랑꼴랑꼴랑 예쁜가. 그 뱃머리가, 그큰 배가 뱃머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살짝 나와버려요. 일반 작은 배들은 제가 볼 때는 몇번 들어갔다 나왔고 물바가 이제 좀 썼을 겁니다. 예. 그럴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둥줄 만드는 법을 간단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기둥줄을 찾아가신 분들이요. 찾아가신 분들은 자, 구슬을 하나 놓고 고래를 넣고 또 구슬을 넣잖아요. 그리고 이제 팔자로 묶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기둥줄 묶으실 때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묶으면은 이렇게 팔자로 묶잖아요. 그리고 쭉 와서 대부분 기성품도 대부분 그러고 조사님들이 이제 묶을 때도 대부분 이거 구슬을 뽀짝 여기다 붙여갖고 뽀짝 붙여갖고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예, 간격이 틈이 이렇게 대부분 묶으시거든요. 예. 근데 너구리 치고 예, 파도가 치고 꼴랑꼴랑 할때 낚싯대가 위아래로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공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이제 꼴랑꼴랑 할 때는 저는 항상 여유로 더 하나씩 통째로 감았거든요. 자, 보시죠. 똑같습니다. 묶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자작에서 파는 기둥줄은 이런 기둥줄이 없어요. 이게 조사님들이 이제 기둥줄을 사고 이런 구슬하고 도래를 사고 자작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확실히 효과 틀립니다. 옛날에 고무줄 있죠, 고무줄. 파도 칠때 고무줄. 이 효과까지는 못하지만은 간단히 이것은 또 효과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매듭을 짓죠. 그리고 저는 한이 정도까지 줍니다. 자, 이 정도면은 길게는 20cm까지도 줘요. 내 뺨이 20cm거든요. 20cm까지 이렇게 줘버려요, 틈을. 자, 보십시오. 자, 기둥줄을 20cm까지 이렇게 줘버리면은, 기둥줄이 도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자, 여기가 이제 가지줄이 바늘줄이 묶이잖아요. 그러면 너구리 치면은 쭉 내려갔다가 훅 꺾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훅 꺾어가면 이 20cm 정도는 얘가 더 보완을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딱 묶여있으면은 파도가 지금 바로 꺾어갔다 바로 내려가고 바로 꺾어갔다 바로 내려가고. 근데 요것은 한번 텀을 줘요. 이렇게. 자, 내려오면은 쑥 여기서 꺾어와요. 이렇게 갈치가 여기서 이제 미끼가 달려있으면은 딱 묶을 수 있는 시야에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줘요. 기둥줄 이렇게 하면은. 예. 근데 여기 딱 묶여보면은 내가 묶어보면은 파도가 쳐보면 쑥쑥 갈치가 묶으려고 미끼를 갖다가도 훅 올라와 버려. 눈이 갈치가 이라고 생기잖아요. 물속에서는 이렇게 세워서 다녀요. 근데 얘가 미끼가 있었어요. 근데 요렇게 어이씨 묶을 거 있네 하고 묶으려면 푹 올라와 버려. 그리고 쭉또 따라 조금 올라가려면 푹 내려와 버려. 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갈치한테는 너울이 심하게 칠 때는 약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주기 위해서 요것이 기둥줄을 이렇게 또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틈이 있어요. 그러면은 확실히 입질이 예민할 때는 요게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예. 요렇게, 요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다. 요렇게. 얘가 파도가 치면은 이만큼 보정을 해요. 20cm 정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맞게끔 만약에 2m면은 여기서부터 또 2m를 주셔야 돼요. 여기서 묶으면 여기서부터 2m를 주시고 또 이렇게 묶고 요만큼 묶고 또 2m 주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찾아가실 때는요. 예.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 기둥줄 찾아가신 분들한테는 여 보십시오. 좀 가까이 붙여주세요, 아드님. 가까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이 기성품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100%는 아니고 저기 어디인가는 그렇게 묶으더라고요. 예. 저 이것도 이제 제가 아시는 조그업체 사장님이 가르쳐준 건데 저도 몰랐어요. 기둥줄은 이거. 이거 제가 묶은 지가 4달, 5달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대부분 이렇게 우리 거 묶어요. 팔자로 돌려서 기둥줄 묶을 때 이렇게 묶고, 아니. 팔자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묶잖아요. 야, 팔자를. 그러고 딱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묶은 거하고, 팔자로 묶은 것은 여기가 이렇게 해서 턱이집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밑에 쪽으로 일자로 갔다가 위에 쪽으로 올라가서 일자로 다시 뻗어요. 낚싯줄이. 예. 근데 제가 오늘 가르쳐주는 기둥줄 매는 법은 자세히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것보다 더 간단해요. 자, 오늘 한번 그려요. 자, 우리 홀매친다고 하죠. 이 넣지요. 한 번이. 이렇게 홀매치지나요? 그러면 홀매를 한번더 돌려요. 여기서 더 돌려요. 한 번. 이렇게. 자, 한 원으로 두번 돌려갔죠. 자, 그리고 바로 이놈을 쫙 땡기시면은 봐보십시오. 자, 일자로 딱 서요, 얘는. 일자로 들어갔다가 가운데를 통과해서 다시 일자로 빠져요, 이렇게. 예. 그리고 깔끔합니다. 딱 잡아채면 그냥 부드럽게 다 타고 넘어가요, 이렇게. 채비 던질 때도. 걸림이 없어요, 이것은. 근데 요 팔자 기존에 우리가 맸던 매듭들은 여기서 탁 한번 걸려요. 뭉툭하게. 하여간 집에서 바로 한번 묶어보세요, 이것을. 아무 주제나 가지고. 그러면은 팔자 기존의 매듭은 기성품으로 다 나온 것들은 다 이렇게 팔자로 매졌어요라고 꺾여요, 여기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근데 요것은 일자로 갑니다, 그대로. 자,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당겨도 안 끊어져요. 요것은 끊을 것 같죠? 요렇게 당기면은 끊어집니다. 자, 한번 묶고 당기면은 줄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두번 돌려서 이렇게 당기잖아요, 안 끊어져요. 내가 신발을 벗고 코팅 장갑 이빨 2장 끼고 발로 벗고 사정 없이 40% 기둥줄 당겨도 절대 안 터집니다. 그리고 더 빳빳이 서요, 여러분들. 당기면 당길수록 이것은. 네.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확실히 깔끔하고 이쁘게 나와요, 이것은. 이 기둥줄은. 여기 조그업체 사장님이 가르쳐주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이건 오픈해버립니다, 이것은. 한번 기둥줄 찾아가실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파도가 쳤을 때는,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기둥줄.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해드린 거, 자, 구슬은 이렇게 작은 거 쓰셔야 돼요. 작은 거. 그리고, 이쁘게 맨질맨질한 거 있죠. 이 싸구리 이런 거. 요 싸구리 이런 것은, 보십시오. 퀄리티도 떨어지지만은, 요 같은 경우는, 끄칠끄칠해, 얘가. 끄칠끄칠해. 암만 해도 도래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놈은 미끄럼 타고 돌아다녀요.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근데 이놈은 끄칠끄칠해갖고 싸구리 구슬들은 제대로 못 넘어가요. 예, 스무스하게. 예, 침볼락은 같이 스무스하게 이놈 넘어가요. 이러고. 부드럽게. 근데 이 싸구리 구슬들은 안 좋아요. 그리고 구슬은 최고 작은 거 쓰십시오. 그리고 바람 불 때는, 자, 시중에 여기 있는 저쪽 방 있을까? 시중에 가면은, 이런 구슬 말고, 쇠구슬 같이 스댕 구슬이 있어요, 스댕 구슬. 은색 구슬이. 무거워요, 그것은. 메탈로 돼가지고. 바람 불 때는 이 구슬을 빼고, 메탈 구슬을 끼면은 여기다, 이놈이 메탈이 무게가 있으니까, 바람에 채비가 옆으로 안 날립니다. 예, 놔뒀을 때는. 예. 그리고 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는요. 자. 아, 그리고 빠진 거 있는데, 기둥줄 찾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풀어갖고 이놈 하나씩 묶으려면은 겁나게 성가시요. 그렇게, 2m짜리 뭐 10단이라면 계산하셔가지고 매다수를 넉넉히 약간 한 2, 3m 넉넉히 자르시고요. 요런 통뚜에다가 줄을 감으세요, 바로. 예. 그리고 보십시오. 이런 고무줄 감거나 고무줄 있죠. 고무줄을 통뚜에다 끼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고무줄 하나만 끼면은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고무줄 싸니까 한 두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끼우세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풀리면 이게 잘안 풀려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기둥줄 채비를 하실 때 아까 제가 가르쳐준 대로
자, 항상 하나 넣으시고 처음에는요. 그리고 자, 토리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구슬을 두개 넣어야 되겠죠. 위아래로 두개 넣고 또 토리 넣고 그리고 또두개 넣고 또 도래 넣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10개를 이렇게 도래를 10개를 끼우세요. 네. 그리고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도래를 이렇게 자, 이렇게 있죠. 그럼 도래 이 부분을 밑으로 내시고 자 여기서 메다 주세요. 자 1m, 2m 딱 있다 그러면 이거 표시가 됐죠. 여기가 이를 딱 잡아요 손으로. 그러고 이놈을 쭉 잡고 풀으셔가지고 이놈을 여기 잡고 자 원을 크게 그리세요. 그리고 요놈을 한 바퀴 돌리고, 한 바퀴 돌리고, 자, 또한 바퀴 돌리고, 여기서. 자, 이놈 왼쪽 손은 놓으시면 안 돼요. 채비하실 때. 그리고 놔두시고, 우리가 타고 넘어 어때? 간단히 빼놓으세요. 자, 여기 손 잡았죠, 아까. 손 잡은데, 그러면은, 손 잡고 있으면은 이를 쑥 당기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왔죠. 그럼 손 잡은 데서 2m에서 잡고 쭉 한번 당기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냥 또 다른 채비로 넘어가세요 여기서 자 아니 구슬이 하나 잘못 빠져버렸구나 이리 넘어가세요 이렇게 돌이 안에 있다 생각하시고요 자 넘어가세요 이것을 처음부터 이빨 당기지 마시고 한 번만 딱 당겨 놓으시고 자 여기 또 묶어야 되겠죠? 자, 여기 묶으면 또, 요 끝에를 잡고, 원을 그리고, 자, 한 바퀴, 두 바퀴, 아, 딱 고양이 똥 쌌냐? 진짜 닌지야, 문좀 늘어나라, 너. 그대로 놔둬. 우리 고양이가 두 마리인데, 한 마리가, 한 마리는 여기 똥 냄새 안 나요, 완전히. 왔다. 사료 많이 묶는 너, 이리 와봐. 사랑이, 아, 줄랑이, 이리 와봐. 이리 와. 시키도 말도 안 들어요, 말도 안 들어요, 고양이. 좀 묶고 싸보면은, 냄새가 냄새, 허벌나게 나와. 자, 묶고 이렇게 딱 당기시면 돼요, 다시. 예. 그리고 10개를 딱 묶고, 이제 다 됐잖아요. 그러면은, 코팅 장갑 있죠, 이렇게. 여기, 코팅 된 장갑 있어요. 코팅 장갑 두 개를 딱 끼시고, 예. 요놈을 그대로, 저 거실이나 원래 아니면 신발 있죠. 신발이 밑에 좀 딱딱한 신발로 저 밟고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밟고 요 정도 밟고 이런 걸딱 감싸고 쭉쭉 당기잖아요. 그럼 얘가 일자로 차차 그때부터 펴져요. 자, 그러면 10개 다 당기시고 다시 통태는 항상 가지고 다니실 때는 이건 작은 거예요. 이게 25cm나 되겠네요. 이런 것은 작은 것 같고 안 되고 한이 40cm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지 통태를 감아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안 풀려요. 현장에서 이 파마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데다 감아갖고 다니면은 파마가 생겨버려요. 이게 요거 같은 경우는 기둥줄 만들 때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아니 10월 16일 정도 제가 제주도 갈 거거든요. 제주도 낚시 가가지고 거기는 뭐 12명만 타더라고 배가. 그래가지고 거기는 무조건 두벌책이라니까 제가 이제 일단은 유튜브 팬분들하고 같이 해서 독배를 하나 빌렸어요. 그때 가서 두벌책이 현장에서 쉽게 어떻게 한가 그리고 두벌책이를 하는데 편한 채비들 제가 쓰는 채비들 그때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